안녕하십니까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저희는 모아비 차량 안에서 모아비 더 뉴 마스터 차량 안에서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스펜션 개발을 끝냈고 네. 이제 하드웨어 개발만 끝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세팅을 잡아야 되니까 무게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체 구조 이런 게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기존의 네. 모아비 세팅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더 뉴 마스터에 맞도록 네. 좀 더 조율을 해야죠. 그렇죠. 조금 더 조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기 전에 순정은 어떤지 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완전 올 순정 상태입니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근데 내장재가 일단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그죠? 이제 이 값의 내장재지. 이제.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완전 아저씨 스타일에서 조금 오빠 스타일로 바뀐 거죠. 모아비는 이제 탈만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센터 페시아 쪽을 보시면 이렇게 기어봉 쪽하고 굉장히 좀 일렉트로닉스러워졌어. 네. 네, 일렉트로니컬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좀 그 아재 스타일의 차량이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세련되졌어요. 엄청 세련되진 모합입니다. 제일 많이 바뀐 게 계기판 여부. 계기판 보여요? 옆에서? 잠깐만요. 계기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대박. 와, 무슨 전기차 타는 것 같아요. 전기차나 테슬라 있잖아요. 네, 이게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2, 3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속도계도 그렇고. 그러네. 희한하네. 그냥 이렇게 약간 입체스러워졌네. 네. 그죠? 근데 이거 서스펜션 일단 느낌을 말해야 되는데 계기판에 네. 빠져 아, 근데 목소리에 나왔어요. 진동이 약간 목소리가 아까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좀 요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기가 좀 많이 날카롭기는 한데 알려진 대로 크게 차 구조는 바뀌지 않아서 별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순정도 훨씬 원래 거 순정보다 훨씬 편해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 모아비랑 뭐 커런도 스포츠 뭐 이런 바디들이 진동이 확실히 많아요. 이 캐빈 안에 들어오는 진동이 진짜 여진감 있잖아요. 그게 메인 프레임에서 먼저 뻥 맞으니까 그게 이제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해서 이 차량 껍데기까지 전체가 다 그냥 부밍을 하죠. 이렇게 붕 하고 대체적으로 느낌이 일단 편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소프트해졌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이렇게 데미지가 강하게 뻑뻑 오는 건 없는데 이제 조금 이거를 뭐 많이 개선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소프트해진 만큼 여진이 많이 남는 거. 네. 그래서 여진만 잡더라도 승차감이 훨씬 더 쾌적해지지 않나. 그렇죠. 이게 차가 큰데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둥실둥실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렇게 옛날 차 타는 느낌? 네. 연구를 하니까 이 여진감을 되게 크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 그건 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이거 약간 직업병 같은 거. 보면 저도 이제 다른 데 출장 나가가지고 셋업 이렇게 하면은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여진, 2차 진동에 되게 네. 민감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진동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1차 진동을 잡는 건 되게 쉽다 보니까 이제 그 2차 진동까지 잡으려고 여진도 잡아야 된다는 강박이 그렇죠. 좀 생기지 않았을까. 네. 이쪽으로 계속 가면 반직턱 엄청난 반직턱의 향연이. 근데 또 이럴 때는 또 좀 반직턱을 또 되게 잘 잡아주는 타이트한 느낌이네요. 그냥 승차감을 위한 저는 좋은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는 네. 승차감을 위한 선택이죠. 그렇죠. 나라도 승차감 좋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아비가 차가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차가 잘 나가니까 또 고속 주행 안정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아 근데 이 방지턱 느낌은 이 정도 사이즈보다 되게 타이트한 이렇게 승용차 넘는 느낌이. 근데 좋은 승용차는 아닌데 이렇게 되게 짧게 탁 끝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차는 오히려 계속 거슬리는 게 항속 주행할 때
이렇게 계속 부르르르 하는 거. 부르르 떨리는. 근데 이게 프레임 차들이 잘 안 잡혀요, 이게. 열심히 잡아야죠. 네, 지포 렉스턴이 진짜 저희가 이거 잡으려고 용을 썼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디 구조에서 오는 한계가. 아, 뭐 핸들링감 같은 게 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크게 느끼는 게 없지만은 인풋을 조금 조금씩 줘보면 차이가 있나요? 많이 쏘시는 분들은 진짜 롤이 너무 많다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네. 일단 순정 시승은 이 정도 하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탈착을 하고 있습니다. 탈착하면서 조금 더 구경을 해볼까요? 자, 앞쪽도 정말 저 육중한 프레임 더블이시 보니 굉장히 튼튼합니다. 스테빌은 앞쪽으로 걸려있고 되게 빡빡하게 가득 차있는 느낌이에요. 탈거한 순정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큰 걸 보면 되게 듬직해 보여요. 이건 스프링 키로 수는 얼마나 돼요? 10kg요. 10kg? 네. 그렇게 안 높네? 네. 이렇게 댐퍼 다이얼은 이쪽 위쪽에서 이렇게 조절하게 되고요. 자, 이쪽은 쇼버가 다 조립이 됐습니다. 앞쪽은 위에 다이얼 이제 캡을 씌울 거고요. 이렇게 쭉. 이쪽은 쇼버가 다 조립이 됐습니다. 앞쪽은 위에 다이얼 이제 캡을 씌울 거고요. 자, 자 다시 수정을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했나요? 초반에 너무 많이 이게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번쩍 들렸다가 떨어질 때도 훅 꺼지는 이 저속 감지력이 좀 낮은 것 같아서. 그 저속을 조금 올려줬고요. 네. 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아까 좀 단단한 느낌이 나서 요철 같은 데서 저속도 조금 낮춰주고 압축은 낮추고 리바운드는 좀 올리는 차종들마다. 네. 확실히 이런 차들은 정말 이렇게 쾌적함하고 고속도로 갔을 때 얼마나 편할까 이걸 좀 더 중점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가리 떠는 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대가리래 고급지게. 확실히 많이 방지턱, 들어. 방지턱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더 편해졌어.